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 피해 보상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이 군공항 이전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군용 비행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무려 15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 관할 구청 등의 신청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 공항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길도 열렸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20대 국회 때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 관련 배상액을 보면 광주에서만 825억 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소송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1조 2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 소음 피해를 해결하는데 해마다 수천억 원씩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방에 관련된 중요한 민원이고 국방 안보를 현대화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 지역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큰 틀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기만 했던 국방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